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 오늘은 볼첨을 보겠습니다. 쳐다볼 첨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우러러볼 첨이라고도 봅니다. 그러면 첨성대에서 첨을 보면 네이버 사전에서는 신라 선덕여왕 때 세운 천문 기상 관측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자를 보겠습니다. 위에 한자에서 왼쪽 부분 눈목자가 부수가 됩니다. 총 18획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기 전에 볼첨이 사용된 말을 보겠습니다. 옥상첨호란 말이 있습니다. 지부의 까마귀를 쳐다본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 딸린 모든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나라 속담에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보고도 절을 한다.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덕여왕, 신라 시대에는 여자의 임금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선시대 역대왕을 외우듯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선덕 차진덕, 오일진성 삼여왕. 즉, 27대는 선덕여왕이고, 차, 다음 차자죠. 27대의 다음, 28대죠. 28대는 진덕여왕입니다. 그리고 51대는 진성여왕. 그래서 3명의 여왕이 있었다. 이런 거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칠선덕 차진덕, 오일진성 삼해왕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면 경주 첨성대 내용을 보겠습니다. 천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먼저 천문을 보겠습니다. 우주의 물체를 천체라고 하는데 천체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을 천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주 첨성대 내용에 들어가면 천문기상 관측대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1962년 국보로 31호로 지정되었고, 높이는 9m가 넘습니다. 몸체는 27단위로 되었습니다. 30cm 높이의 돌을 362개나 사용되었습니다. 기단 부분은 정사각형입니다. 꼭대기는 정자형, 즉, 우물정자가 있죠. 정자형 장대석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동서남북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에 있죠. 건축 후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4절기 측정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수학여행 코스로 단연 으뜸이었죠.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눈목자를 제외한 부분, 이 부분을 이를첨이라고 합니다. 이르다는 것은 도달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위에 부분, 칠과 느, 이 부분은 우러러볼 첨이라고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눈목자는 그대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1, 2, 3, 4, 5, 6, 7, 7로 봅니다. 그리고 난 모양, 그리고 선나는 요두 부분은 눈으로 봅니다. 눈, 느, 눈을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어는 그대로 말씀 또는 언어로 봅니다. 그러면 눈, 칠, 는, 말씀. 이렇게 되죠. 좀 복잡합니까? 눈 칠른 말씀, 눈 칠른 언. 그러면 발음하기 전에 첨성대 하면 선덕여왕이 떠오르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눈 칠른 말씀, 눈치 있는 말씀. 이때 눈 칠른을 눈치 있는, 눈치가 있다는 것이죠. 재치가 있다는 것이죠. 눈치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기억이 잘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눈칠른 말씀, 눈칠른 말씀 볼첨. 눈칠른 말씀, 눈칠른 말씀 볼첨. 눈치 있는 말씀, 눈치 있는 말씀 볼첨.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눈, 칠, 는, 말씀. 눈칠른 말씀, 볼첨.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